지난 83년 3월 31일 제1화 추동국 마마의 첫 방송으로 시작된 MBC TV 대하역사극 조선왕조 500년이 장장 8년 만에 오늘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왕조의 창업과 조선조의 기틀을 마련했던 태조 이성계와 야심만만한 태종 이방원의 시대를 보여줬던 제1화 추동국 마마. 찬란한 문화의 황금기와 세종임금의 인간적 고뇌, 그리고 갖가지 그의 업적이 펼쳐졌던 제2화 뿌리 깊은 나무. 문종시대부터 세조를 거쳐 성종 연산군 시대를 엮어갔던 제3화 설중매는 조선조 최대의 격동기이기도 했습니다. 한맺힌 인생을 살아갔던 인수대비 소회왕후와 기상천외의 인물 한명회, 한명회와 함께 왕위 찬탈을 감행한 수양대군 세조와 비극적인 임금 탄저, 그리고 또 하나의 기인 유자광. 설중매는 성종시대의 폐비 윤씨의 한을 거쳐 연산군의 폭정으로 끝을 맺습니다. 중종반정으로 시작되는 제4화 풍란. 후덕한 대비 정현왕후와 방향무도했던 반정공신들, 그리고 도학정치의 이상향을 추구했던 거인 조광조의 죽음으로 명종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조선조 최대의 환란기를 다뤘던 제5화 임진왜란. 선조임금의 비탄과 불길처럼 일어났던 의병들의 항제, 고국의 영웅 이순신의 순국과 외병의 잔혹사, 풍신수길의 죽음으로 조선, 명나라, 일본이 얽혔던 7년 전쟁 임진왜란은 끝을 맺습니다. 역사의 평가에서 양면성을 지닌 임금 광해군 시대를 엮었던 제6화 회천문은 광해군에 의해 비참하게 죽은 영창대군과 서궁에 유폐됐던 인목대비에게는 복수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에 이어 이 땅에 두 번째의 환란을 몰고 왔던 병자호란의 참상을 그렸던 제7화 남한산성. 제7화는 상반된 구국관을 지녔던 조화파와 주전파의 충성편이기도 했습니다. 제8화는 장희빈과 민중전의 극적 반전이 계속되는 인연왕후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고전으로 정착된 사랑과 복수의 파노라마 희빈장씨와 인연왕후의 대결은 변덕스런 임금 숙종의 행각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붕당정치를 가속화시킨 불행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뒤주 속의 왕자로 대변되는 제9화 한중록. 인간적인 결함을 지녔던 왕자 사도세자와 지아비의 처절한 죽음을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혜경궁 홍씨. 영조임금의 양면성과 세도정치의 효시 홍구경의 전횡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제10화 파문은 문예 부흥기였던 정조시대와 암울했던 순조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입신양명을 꿈꾸었던 무인 박승도와 그의 아내 윤보배의 시각에서 펼쳐졌던 이 시대는 실학과 천주학이 전래됐던 때이기도 합니다. 안동 김씨 60년 세도 척결과 왕권 확립의 기치를 내걸었던 흥선군 이하응과 그의 생애로 대변되는 제11화 대원군. 강화도령의 비극과 와신상담의 서울을 극복한 대원군의 집념과 개혁정치, 밀어닥치는 열강의 침략과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왕비 명성왕후. 한나라의 격동기를 엮어간 제11화 대원군은 조선왕조 500년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조선조 538년의 역사를 총 538편의 드라마로 정리한 대하역사극 조선왕조 500년이 장장 8년 만에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